문화현장 매주 목요일에는 최신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광영 기자입니다. 간만에 외출을 나온 샘. 공연을 보고 돌아가던 중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섬광을 목격합니다. 뒤이어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합니다. 소리를 내는 물체를 공격하는 외계 생물과의 사투를 그린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의 프리퀄 작품입니다.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요. 전원 생활을 꿈꾸며 새 집으로 이사 온 두 남자. 조용하던 마을에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에 두 남자가 나타나자 동네 파출소는 그들을 요주의 인물로 판단하고 감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오해를 사 납치범으로 몰리게 되고 급기야 지하실에 봉인되어 있던 악령까지 깨어납니다.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막 과감하게 넘나드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제 캐릭터가 가지는 매력이 있었어요. 예, 그동안 뭐 제가 했던 역할하고 좀 많이 결이 완전히 다른 역할이었었고 또 상대 배우 이희준 씨랑 호흡을 맞추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었었고 웃고 재밌게 웃고 그러다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그런 영화들을 관객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명문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가장 인정받는 천재 수학도 마거리트.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골드바흐의 추측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마거리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칠판 넘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합니다. SBS 김광현입니다.